스피닝 스탠드라고 해서 가지를 잡게 되면은 앞발이 나간과 동시에 나간과 뒷발이 같이 따라오는 동작이죠. 나갈 때도 따라오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이 스텝이죠.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 밀고 빠지고 돌리는 스텝, 이런 식으로 돌리는 스텝들,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슬리핑 스텝, 멀리서도 잘 들리나요?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스탠스 자체가 좀 낮아요. 낮고 압박 들어갈 때 잡으러 들어가는 스텝이 있어요. 잡으러 들어가는 스텝이.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,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텝보다는 그냥 뭐 콩콩이 스텝도 있고 콩콩이 뛰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걸어다녀요. 걸어다니면서 이런 스텝을 많이 써요. 차이를 보자면 일본 쪽이랑 보면 스텝에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섀도우를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제 같은 경우도 그냥 가볍게 연습하면 자, 기본 자세를 자 이렇게 어깨랑 다리가도 보여야 되겠죠? 자, 다리만까지 보여주면은 뒷발 뒤꿈치 들어준 상태로 가다 딱 11자로 만들어 턱은 당겨주시고 이렇게 최대한 당겨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이 틈 사이에 얼굴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코 쪽 부분 보시면은 이 라인 안쪽에 6점 정도 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이 각도로 그리고 스탠스를 잡아주시고 타격을 하셔도 마찬가지지만은 스탠스가 항상 뒷발이 현재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갈 수 있게끔 완전 피지 말고 조금 굽혀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잡았을 때. 그리고 사실 가드를 보면은 지금 가드 자체가 안으로 굽혀져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거나 일자로 되시는 분도 많아요. 가질 때 보면은 이런 가드가 아닌 안쪽으로 가드를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최대한 밀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팔이 따로 놀아요. 이렇게 가드 폼이 같은 폼인데 보세요. 팔목을 안으로 바꿔볼게요. 자, 이 가드하고 여기서 모양만 바꿔볼게요. 자, 어떤가요? 폼이 완전히 달라지죠. 폼이 보여지는 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. 가드를 안쪽으로 해주고 최대한 밀착을 해주면은 손목으로 버틸 수 있는, 맞아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밀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밀려 들어와요. 안쪽으로 항상 가드는 안쪽으로 당겨주고 최대한 밀착시키고 팔꿈치가 명치 쪽을 최대한 향해주도록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최대한 밀착을 해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드 자체도 원을 할 때는 사적 방향, 얼굴 방향이라고 했죠. 투에서도 어깨, 골반, 다리 이 절반이 같이 움직여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.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를 낼 때 사람이 이렇게 쓴 것처럼 나오겠죠. 투 자체가 어깨 방향이 자, 센터를 같이 잡으면은 여기서 자, 돌린다 느낌으로 하나, 둘, 돌린다 다시 잡고 하나, 둘 요 상태로 어깨 골반이 같이 돌아가줘야 돼요. 또 뒷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뒷발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뒷발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골반이랑 어깨는 확실히 돌아가주는 게 포인트예요. 뒷발은 그대로 있더라도 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 자세 자체에 원투는 이렇게 기본 자세에서 가드가 제일 견고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몸, 어깨, 골반, 다리 회전력으로 치는 거고 몸이 이렇게 쏠려버리면 안 돼요. 쏠리거나 어깨가 제껴진다든지 처음 연습할 때는 어깨 균형 그대로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대로 돌려주는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. 자세가 그렇게 해서 턱만 남겨주시면 되세요. 가드 올린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. 어깨 골반에 같이 돌려주고 자, 원투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해주시면 좋고요. 명치에서 이쪽 부분 옆구리죠. 옆구리 부분 이쪽이면은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급소라 생각하고 타격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 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훅성이 아니고 어퍼성도 아닌 그 중간 단계로 가드를 치게 되는데 손바닥 모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저를 바라보게끔 타격을 가해주고요. 보통 뭐 이렇게 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치시는 분도 계세요. 저는 여기서 좀 더 돌립니다. 요 각도로 치게 될 거고 항상 투가 우리가 보면 투를 낼 때 어깨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죠. 어퍼를 칠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제껴집니다. 제껴질 거고 얼굴은 타격 지점이 마찬가지로
제 얼굴이 여기 있다면은 상대 얼굴도 이쪽에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제 어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위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위치 그대로 해주고 상대 얼굴이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이 대각선으로 어퍼를 각도를 올리게 되겠죠. 자, 그럼 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퍼보다 조금 더 각도를 낮춰줍니다. 어깨가 넘어갈 때 중심 밸런스는 잡아줄 때, 자, 뒤에서 완전 보여드릴게요. 어깨 골반이 같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지금 밸런스가 앞쪽 중심이 더 많이 쏠려있죠. 쏠려있고 뒷발이 같이 들어주면서 중심을 같이 툴을 내듯이 자세를 낮춰줍니다. 이 각도에서 뒤꿈치를 놓고 같이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중심은 이쪽에 더 많이 가겠죠. 한 8:2 정도나 7: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중심 밸런스는 여기서 같이 넘어갔을 때 보통 스트레이트보다는 훅이 더 나으세요. 보통 크로스를 주고 이 동작이 끝나야 돼요. 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.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치는 분들이 많아요. 요거는 동작이 틀린 동작이고 각도가 쳤을 때 멈춰줘야 돼요. 그대로 멈춰주는 게 포인트고 거기서 뒷발 뒤꿈치 놓으면서 같이 쳐주셔야 돼요. 밸런스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바디를 잡았을 때 보시면은 어깨 같이 넘어가도 이 상태에서 바로 쳐주는 게 포인트예요. 뒤꿈치를 놓아준다 동시에 몸통 회전을 같이 다시 잡아보면은 하나 둘 셋, 이때 옆구리 가드하고 신경 써주시고 턱은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, 이때 쳤을 때 몸이 밸런스 잡힌 상태를 쳐주는 게 포인트예요. 자,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나우야 같은 경우에는 가드가 좀 떨어지거나 실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붙이지는 못해요. 붙여서 연습하지면은 실전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떨어지죠. 나우야 같은 경우에는 치다 보면은 어퍼바디를 많이 써요. 치다 보면 하나하나 다 따당 이렇게 치는 게 많아요. 어퍼를 그냥 주고 같이 몸이 들어가면서 주고 바로 넣는 경우가 많죠. 저도 그거를 같이 연습을 많이 했고 원한터 같은 경우에도 완완 붙이고 바로 치는 거, 여기서도 빠방 치는 거, 이 동작을 많이 연습을 했어요. 가짜로 때려놨다가 시야를 가지고 바로 치는 거, 반박자 쪼개는 거, 이걸 연습을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. 자, 바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각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 밸런스 이동 이런 거를 하나 연습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나우야 선수 바디 동작 이걸 많이 보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중심 이동에 대한 그러니까 팔로만 친다기보다는 몸통 중심 밸런스 이동이라든지 몸 회전력을 같이 이용해서 그게 동작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몸 팔 힘도 같이 곁들여서 치게 되면은 굉장한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. 지금 샌드백이 없어서 샌드백이 있으면은 제가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야외라서 그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바디는 그렇습니다. 그렇다 해서 뭐 제 말이 다 답은 아닌데 제가 현역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고 실용적으로 썼을 때 실전에 썼을 때는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. 스파링 할 때 대부분 다운을 시켜요. 대부분 바디를 쳐서 다운을 많이 시키는데 써보면은 항상 힘보다는 박자예요. 타이밍, 상대가 모르게끔 쳐주는 거, 반박자 빠르게, 그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바디는 호흡이 가쁠 때 세게 칠 필요도 없이 상대가 모를 때 가볍게 톡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세를 방금 보여드렸듯이 아까 어퍼바디 같은 경우에도 박자가 뻥뻥 이 박자가 아니고 따당 이 박자예요. 박자가 어퍼바디 칠 때 펑펑 치면은 맞아도 상대가 알아버려요. 근데 박자 개념 자체가 타격을 맞을 때 펑펑 이게 아니고 빠방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 맞게 되면은 상대가도 한 대 맞을 때 그 박자가 뭐 호흡이라든지 멈춰주든지 순간적으로 참기 위해서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빡 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그 박자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호흡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. 바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상대가 모르게끔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바디 같은 경우에는.